얘가 그냥 확 튀어나오면서 그냥 끈이 끊어지면서 물으니까 뒤로 나가서 떨어지네. 이렇게 가니까 그 차가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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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냥 들어 물어가지고 미국이 지랄지랄 하는 거 아니야? 글로벌하네요. 피해자들 신상 소개만 해도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이러다가 해 떨어지겠어요. 물어보지고 뭐 얘 대물고 많아요. 어쨌든 피해자는 모두 34명.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반전 있는 까칠함으로 여러 사람 울렸다는 마골피. 그러나 명색이 동물농장 PD 아닌가. 녀석의 사남을 잠재울 여자의 무기를 준비했다. 앉아? 앉아? 앉았어요. 무릎을 막고 있고. 이럴 수가. 고작 개껌 하나에 온수해 준 마골피. 먹을 거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너무 싱겁다. 그 틈을 다 다가가 보는데 아우 깜짝이야. 좋다고 받아 먹을 땐 언제고 안면 못 싸고 너 이러기야? 그래는 개요 그렇게. 무섭죠? 잠깐만 숨 좀 돌리자. 어? 그렇게 지랄해요. 그러니 보는 사람도 그러니 안 보는 사람도 가지고. 야, 낯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집 앞 빈도에 발만 올렸다 하면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도 허겁날 입질이다. 그 말 저리 치우지 못해? 어떡해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노릇. 녀석의 등살에 이웃의 발걸음마저 뚝 끊겼다. 오지마! 사람을 안 없는 그림이야! 그때 제작진을 비웃으며 나타난 어르신. 헐프! 골피야 그렇게 불러봐요. 마골피! 아저씨 조심하세요. 저러다가 35번째 희생자가 나오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데. 인도 위에 발을 올려놓자마자 역시나 득달같이 달려든 녀석. 그런데 아저씨 갑자기 요상한 포즈를 취하신다. 처음 보는 추식인데요. 아니 그래서 왜 그러세요 지금? 걔는 천하면 걸 뒤로 가면 못 알아듣는다고. 지보다 더 큰 거거든. 마골피한테 태어나는 아저씨만의 노하우. 진짜 뭐 좀 그런 거 같아요. 희한한 사색의 어리둥절한 골피. 아 그래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불쌍. 골피 화났다. 야 이 울대로 오른 녀석. 아우 난리났다 난리났어. 얼마질이 나가는지도 몰라요. 목줄로 묶어놨긴 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집으로 옮겨놓든가 목줄을 좀 짧게 하든가. 대문을 닫아 놓으면 모든 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까? 할머니가 문을 닫고 나가자 의외로 얌전히 잘 있는 녀석. 아, 심심한데 잠이나 자볼. 아니야 누가 올지도 몰라. 계세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난 녀석. 누구세요? 어? 설마 했는데 앞발로 대문을 열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머리부터 들이미는 녀석. 누가 이렇게 다 사람들 만나냈더니. 아, 이 녀석 정말 답이 없다. 내가 닫아놓으면 또 그렇게 지랄하고 짓고.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왼수지. 사랑으로 키웠건만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다는데 혼자 키우기가 버거워 할머니 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손녀딸. 무는 거는 제가 못 감당하겠더라고요. 이제 커지니까. 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보냈죠. 근데 여기서도 쫓겨나게 생겼으니. 집 앞에 떡하니 나와 앉아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으니 이젠 동네 천덕꾸러기 다 됐다.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동네 개들도 물어젖히는 통에 알만한 개들은 아예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없겠어요. 네. 내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야. 골간사 가자. 골피. 골피. 그래도 꽤나 예쁘장한 외모다 보니 때가 되면 찾아오는 수컷들이 집 앞에 진을 치기도 한다는데. 예쁘장하니까.
좋다고 왔다가 번번이 퇴짜맞기 일쑤. 숙회.